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서울에서 좀 독특한 거를 채집하고 퇴치할 겁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벌써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거의 3개월 동안 300분에게 여쭤봐서 거의 몇 분을 섭외에 성공을 해서 그 유튜버분이 계셔서 오늘 함께 바로 서울에 가서 그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우선 저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기릿. 지금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 기대됩니다. 자 오늘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또 섭외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짜잔 우리 노는놈입니다. 네 우리 노는놈 개미님이랑 함께합니다. 여기서 거의 3개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섭외를 하셨대요. 이제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다 알 정도라고. 자 근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? 이렇게 허름한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? 와 여기 서울입니다 여러분. 좀 건물이 오래된 보입니다. 왜냐면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고 이런 곳이 오 아 정겹다. 옛날에 이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진짜 허름한 집에서 살고 했었거든요. 바퀴벌레 나오고 여쭤보니까 네. 50년 넘었대요. 아 여기 건물들이 대략적으로 다 50년 넘었대요. 저 옛날에 자다가 진짜 천장에서 막 바퀴벌레 떨어져서 얼굴에 막 트라우마 생기고 한 적도 많거든요. 가도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? 들어가보시죠. 네네. 가보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? 다 문 두들겨서 다 하신 거예요? 그러면 너무 이제 실례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은 좀 춥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이제 세 달 동안 돌아다닐 때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했거든요. 아, 네.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이제 혹시 집에 개미가 있으신지. 아 그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허락받은 분들만 이제 아, 그 집에만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. 아 그렇군요. 그 중에 오늘 그 한 군데를 갈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한 군데 가는 거 맞죠? 세 군데. 세 군데요? 네. 아 진짜요? 이럴 수가.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균열이 가는데 와 이런데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살거든요. 실제로 이런데 예.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 허락은 다 받았어요. 촬영한다고 했고 1층에서는 공사 중이신데 올라가야 돼요. 아 여기가 좀 좁구나. 다락방이에요? 잠깐 영어 공부하게 생겼네. 바이올린 울프. 네 감사합니다. 우와 다락방 있네. 오 정겨운 냄새가 나는군요. 자 어두운데요? 오 제가 들게요 이거. 오 진짜 그냥 여기 창고가 아니라 그냥 여기 2층 집이네요? 어 이럴 수가. 나 이런 거 처음 봐봐요. 아 여기다 뭐 설치하셨어요? 네 그러니까 네. 그 유령개미가 다니길래 유령개미를 가둬보려고 이 지금 사탕이랑 흙 같은 거 넣어가지고. 아 근데 반응이 없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일개미도 좀 안 들어가잖아요. 네. 여기 있다. 찾으러 온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지금 두 마리 돌아다녀. 오 그러네. 바로 개미입니다. 오래된 집에서 사는 집개미류인데 진짜 엄청 작아요. 저 벽 타고 올라가네. 네. 와 우선은 개체가 확인되었습니다. 얘네 진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? 제가 볼 때는 저 네. 진딧물 엉덩이에서 나오는 달달한 걸 먹으려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봤거든요. 아 진짜 얘 되게 웃기다. 네,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.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령개미가 굉장히 희소하고 굉장히 귀합니다. 진짜 그냥 신축 건물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진짜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집 안에만 거의 서식한다고 보면 됩니다.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.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권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여왕개미가 굉장히 고가에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. 사실 구할 수도 없어서 그냥 가격대가 높다고 해요. 와 진짜 있네. 이용해서 돌아다니거든요. 와 여기 이제 페르몬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퇴치도 해주시는 거죠? 겸사겸사 원하시면 자, 퇴치해서 가져가고 퇴치도 네. 해주시고 노스코 노는 놈 개미에서 노스코 여기서 100마리 잡았다고요? 여왕을? 네.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와 여기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이 사실
찾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생물인데 원치 않은 사람들한테는 해충일 수 있죠. 그래서 개미, 바퀴벌레, 파리, 모기가 해충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어요. 까봤는데요. 과연 일기미가 있다라는 거는 여왕도 어디 있다라는 거겠죠? 모기 되게 많이 모여있었는데 아...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때 대군체를 한번 채집을 하시고 나서 아 지금은 없네. 자 여러분들 1차 집은 거의 이제 퇴치가 거의 된 것 같아요. 접대 약 쳤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다른 집 두 번째 집으로 갈게요. 어디 쪽에서 발견하신 거예요? 제가 발견했을 때는 여기가 화장실인데 아 여기 들어갑니다. 아 있어요? 여기서. 아 있네. 이게 물 먹으러 온 거예요 지금. 아 네, 이쪽에 더 있죠? 네 이쪽에 더 많네. 이게 개미 있으신 거 많이 보셨어요? 음식에 많이 꼈었죠? 빵이나 이런데. 그쵸? 아 이게 워낙 작아도 막 움직이니까. 여기 화분 위에. 아 여기 많이 있네요. 네, 여기 지금 여기 위에. 네 여기 많이 있네. 네, 그래요? 근데 이 흙. 그 속에 있구나. 네. 얘네가 수분 좋아해서 찾은 것 같아요 여기를. 네.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여왕의 본거지를 못 찾는 이상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찾아야 돼요. 곧 찢어지지 않게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위에서 건조한 데를 좋아하더라고요. 여긴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아 진동도 있고 위험하다 생각하면 여기 없을 수 있어요. 여기는 없을 수 있지만 네. 네 아마 여기 두 번째 집은 아마 이렇게 약을 발라서 퇴치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채취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장판을 들어 올리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아마 퇴치 목적으로만 발라드리고 나갈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개미가 몇 마리 모였는데 아마 이거 먹고 이제 복귀를 하면은 이제 영양 교환을 할 겁니다. 그럼 여왕개미들한테도 주겠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퇴치되는 구조입니다. 아이고 찌꺼미가 있네. 찌꺼미야? 네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. 네, 제가 퇴치했습니다. 방금. 네. 어머니가 되게 유쾌하시고 착하시고 좋으시네요. 아이고 저기가 구멍이네. 와, 여러분들 유령개미가 실제로. 어머 더러워라. 아, 아이고 개미는 깨끗해요. 아니 집이. 네. 아 집은 그렇죠. 곰팡이. 곰팡이 아니고 실리콘이 약간 오래돼서. 여기 봐봐. 지금 모여있는 게 지금 한 30-40마리 정도 모였어요. 저 5분도 안 됐는데 저 엄청나게 모였습니다. 생각보다 많거든요? 이런 유령개미들, 집개미들이. 네. 네,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. 아니면은 아, 나 이것 때문에 그냥 한동안은 스트레스 이제 폭이 내려나 버렸다니까요. 아, 포기할 정도였어요, 어머니? 그래서 안 먹으려고 다 공해놓긴 하는데 얘네들이 들어갈까봐. 그러니까, 야. 와, 여러분들. 실제로, 와. 진짜 있네요. 그리고 어머님이 또 너무 착하셔서 뭐 이리저리 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해주시고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뭐 개미들이 이렇게 해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렇게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뭐 질병을 옮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사실 이 해충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유익한 곤충일 수도 어떤 분들한테 해충일 수도 있는데 이제 현재 많은 분들 인식으로서는 뭐 개미, 바퀴벌레, 모기, 개미 뭐 이런 애들한테는 보통 해충이라고 많이 칭하긴 하죠.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집입니다. 옆에 슈퍼 아저씨도 원래 개미가 있었나 봐요. 지금은 약쳐서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올라가 볼게요. 여기 신발 신어도 되는 거. 여기 어머님이 아 이걸 드시니까 얘들이 여기 꼬이는구나. 바깥으로 엄청 단가 봐요. 아 여기 있네. 있어. 여러분들 여기 많죠.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집 방문해서 털었어요. 이 조금 잘 자라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개미들입니다 여러분.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이 개미의 정체입니다. 근데 저쪽에도 보였었나요? 개미가?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서 하시는 거죠? 네. 이런 보일러 이런 데 있어. 여기 지금 한 마리 돌아다니잖아요. 네. 보일러 나오는 구멍이라 아 따뜻하기도 하고
그런 데 또 있을 확률이 높아서. 와, 여기가 지금 자리가 협소해서 제대로 찾아가지고 퇴치하고 잡아가는 게 우선은 큰 목적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아, 이 밑이 어딘가 있겠구나. 아, 이게 찾기가 힘드네. 자, 우선은 여기도 확인이 되긴 합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와, 이런 식으로 진짜 다녀요. 저 화분에도 엄청 많이 있긴 한데 여왕이 안 보입니다. 아,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좀 깊숙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워낙 작은데도 이게 바탕이 이제 하얘니까 좀 보이긴 하네. 정숙호 오늘 한 건 해야 되는데. 와, 20마리랑 23마리 정도? 오, 이거 빨간 거 그거 아니야? 네, 지금 이제 밥을 빨간 걸로 넣어놨어. 아, 오, 그러네. 계산 애들이 빨개. 지금 여왕이, 아, 여러분, 이거는 지금 유령개미, 여왕개미인데 지금 대략 한 열몇 마리를 가져오셨어요? 23마리. 와우. 복수로 막 몇백 복수 이상 같이 살기도 하나 보네요. 네. 와, 얘네가 진짜 집에 한두 마리 있으면 일개미가 만 마리 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. 근데 여기 있네. 이거는 여기서 잡은 건 아닌데 지금. 와, 여러분 보이시죠? 이게 찢기미 일종입니다. 진짜요? 진짜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 손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. 그래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발견해도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그 찢기미 종류가 얘 말고 또 뭐가 있죠? 중국 찢기미라는 것도 있고요. 네. 그다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애지깨미라는 애들도 있고. 아, 애지깨미는 저도 네. 사육해봤는데 네. 번식력이 엄청납니다. 진짜 실제로. 근데 이 유령개미가 굉장히 희소하고 귀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고가적입니다. 이게 한 마리 막 진짜 구하기 힘든데 만약에 수십만 원에 분양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합니다. 와, 여기 구멍 조금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네, 애들이. 그냥 키우신다고 이렇게 재미로 키우시다가 지금 난리 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. 그리고 만약 키우신다면은 어떤 장치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뭐 바르신 거죠? 기름 같이 생긴 거. 네, 오일을 몇 개 섞어가지고 특수를 만들어서. 자, 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협조를 요해서 지금 가정집에 방문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한번 개미를 찾아보고 잡아봤는데 여왕은 좀 아쉽게도 못 잡았습니다. 물론 여름이나 이럴 때 오면은 진짜 그냥 밖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겨울이라 추워지니까 좀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아쉽지만은 그래도 여왕개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집개미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리얼리티 있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수확이 좋진 않아요.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주시는 것 같고 우리 나노님께서, 노노노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 전달도 조금 해드린 것 같고. 그러니까 약을 바르시더라도 그냥 일반 약 바르시면 안 되고 48시간 뒤에 약효가 발생하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됩니다. 개미 없어요? 여기 주변에 개미 나온다는 집이 꽤 많더라고요. 개미 잡아서 키우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퇴치도 해드리고. 이게 되게 조그만하고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데 근데 이게 여왕일 정도로 작아요. 이게 여왕 개미니까 제가 알랐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개미를 잡아야지 없어지지. 제법 크다, 야, 그 그러면. 이것도 크네. 방금 보셨죠, 여러분들? 지금 노노노님이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. 전 몰랐었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와, 근데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여름에 이런 데에서 개미, 조그만 개미들이 있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제보 주시고요. 이렇게 실제로 방금 보셨죠? 어머님들이랑 얘기해서 현장 출동해서 협조 구하고. 저렇게 300분 정도 제가 몇 분. 저기 지금 뒤지라고 계시는 사장님도 제가 저 집에도 있어요. 아, 다. 여기 모르는 집이 없을 정도로. 그리고 다녔어요. 네오. 290분한테 까이고. 중간중간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게 올라간 애기들도 다 여기에서 잡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. 자, 무튼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오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. 진짜 개미가 있으면 아래 댓글에 메일 주소 써놓을 테니까 사진과 함께 제보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